얘는 딜교환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도 내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머리만 있으면 돼. 1레벨 때 방금 말한 모든 것들이 11호 운영법이에요. 잠깐 영상 보기 전에 계약 하나 합시다. 짜릿짜릿해. 자, 여기는 고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특성은 마순팔의 깨달음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걸? 여기는 고정이에요. 근데 이제 11은 바뀐 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론을 정밀 쪽을 가느냐 아니면 지배 쪽을 가느냐거든요. 정밀 쪽으로 말해줄게요. 정밀 쪽은 언제냐면은 내가 라인을 푸시해야 될 때. 내가 상대방의 트타 이런 애들처럼 라인을 막 강하게 민 애들, 이즈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라인을 강하게 민단 말이야. 이런 애들한테 라인 밀리면 답도 없어요. 베인 이런 애들. 그래서 라인을 강하게 밀어야 될 때 치명적 속도를 들고 1레벨에 W를 찍고 부메랑을 튕겨서 치속을 받고 그 빠른 공속으로 라인을 푸시해주는 거야. 그때 치속을 들어요. 그리고 침착, 핏빛길, 고정이에요. 여기까지는 치속 들었으면은. 그리고 마지막은 취향. 이제 저는 이거 들 거예요. 체력 차급보. 그리고 어둠의 수확을 들게 되면은 내가 굳이 라인 푸시에 힘을 주지 않고 내가 좀 초반부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좀 한방, 그러니까 반간의 뽕맛을 한번 제대로 즐기고 싶다. 사실 반간을 갈 때는 어둠의 수확이 정석이에요. 원래는 치속은 정석은 아니야. 어둠의 수확을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둠의 수확, 그리고 핏빛길, 그리고 시야수집, 그리고 굶주린 사냥꾼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 2, 3, 1 찍는 순서는 어둠의 수확, 피해맛, 시야수집, 굶주린 사냥꾼 이렇게 들게 되면은 어둠의 수확을 모으는 재미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대신 한방딜이 엄청 세져요. 이제 템 같은 경우는 11은 도랑금 스타트를 안 해요. 기본적으로 팔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팔이 짧다는 거, 사거리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딜을 잘 안 해. 그래서 여눈 스타트를 먼저 해줘요, 처음에. 그 다음 마나문해를 바로 올려줘요. 돈 되는 대로 롱소드를 사가지고 마나문해를 바로 올려. 그리고 신발을 웬만하면은 아이오니아잖아. 그리고 드락사를 올려요. 여기까지는 저는 거의 고정이라고 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황 따라가는 건데 초보자분들은 밤의 끝자락 올리는 게 좋아요. 초보자분들은 밤의 끝자락 이게 잘 안 잘리고 실드도 두 개에다 궁도 있어가지고 살기가 좋거든. 내가 고수다 이러면은 딜템 올리세요. 가고 싶은 거 가도 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딜템 올리고 싶은 걸로. 여기 원딜템에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뭐 포카를 올려도 되고 뭐 나보리 올려도 되고 도미니 올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징수의 총 가도 되고 요무 가도 되고 그림자건 가도 되고 독서의 성군이 가도 되고. 근데 웬만하면 내가 플래티넘 이상 막 다이아급의 실력자가 아니다 이러면 밤의 끝자락 올리고 수호천사 가세요. 깝치지 말고. 11은 안 잘리고 포킹만 하면 되니까. 그럼 막 멜모셔스 올리고 이렇게 방템 올리세요. 깝치지 말고. 알았죠? 근데 내가 난 좀 친다 그러면 딜템 올려도 돼요. 수비적이 아니야. 이거 강해요. 사람들이 밤의 끝자락 가면 약할 줄 아는데 이거 세요. 밤의 끝자락 가도 쎄. 되게 쎄 이거 밤의 끝자락 가도.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템 올려주세요.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치속하면은 1레벨에 W Q 찍어도 돼요. 근데 어둠의 수확이면 1레벨에 Q. 그리고 2레벨에는 웬만하면은 실드 찍는 게 좋아요. 완전 압박하고 있으면은 QW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1레벨에는 실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안 찍은 거. 근데 만약에 내가 Q를 내가 라인전을 Q로 압도했다 그럼 Q 하나 더 찍어도 돼요. W 안 찍고. 그리고 Q 두 개. 그리고 W 그 다음 Q 선마한 다음에 W 선마하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Q 선마하고 2 선마를 그 다음에 2를 두 번째로 찍어도 돼요. 왜냐면은 어쨌든 반간 12길이기 때문에 W 의존도가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존에 좀 신경 써야겠다 그러면 실드를 찍어가지고 실드 쿨감을 해주면은 지금 12초죠 다 찍으면은 5초란 말이야.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밤 끄다고 실드가 있으면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물 때마다 실드 쓰지, 물 때마다 밤 끝 차 있지, 물 때마다 궁 쓰지. 그래서 저는 Q를 선마한 다음에 실드를 찍어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운영의 한 방법이에요. W를 쓰는 타이밍보다 실드 쓰는 타이밍이 더 많을 거야. 반간 시비를 하면 이해가시죠? 궁은 당연히 될 때마다 찍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룬을 어둠의 수확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둠의 수확을 들어도 되는데 제가 이번 판에 치속을 왜 들었냐면은 기본적으로 트타가 라인 푸시가 되게 좋은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11호도 라인 푸시가 되게 좋은 챔피언이죠. 그래서 딱히 치속을 들지 않아도 원래는 11호는 라인 푸시를 먹고 들어가요. 근데 상대방이 트타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린단 말이야. 그럼 어둠의 수확을 들고 있으면은 어둠의 수확이 애초에 초반에는 좋은 룬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치속을 들어가지고 초반에 라인 푸시를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하는 거죠. 그래서 1레벨에 W 찍어도 되는데 Q를 왜 찍었냐면은 포킹하고 시작하려고. 만약에 정상적인 서포터였으면은 W 찍고 라인에다가 W 쓰고 미니언에 튕겨가지고 트타나 쓰레쉬를 맞게 하고
치명적 속도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상대한테 부메랑이 튕기면은 그 빠른 공격 속도로 라이프실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1레벨 큐 찍은 게 이제 아리가 있기 때문에 빠른 라이프실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리시를 많이 안 해도 돼요. 그 때만 때리고 가가지고 큐포킹을 하려고 찍었어요. 큐포킹 여기서 기다리다가 오는 거에다가 큐를 이래도 치속 터지거든요. 라인을 밀어야 돼요. 큐를 계속 던지면서 계속 밀어야 돼. 라인을 이게 적당히 밀었다 싶어서 안 미는 게 아니라 스타는 푸시가 좋단 말이야. 한번 밀리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좀 놓치더라도 이럴 때 실드 찍어주고 괜히 실드 안 찍고 W 찍었다가 이랩 때 뭐 들어오는 거에 당하지 말고 R이라서 막아주지도 못해요 얘네. 어차피 마나 관련 룬을 마순파라고 이제 침착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R이 서포터 같은 이제 하자 그것도 실버예요 R이 이런 하자를 데리고도 라인전을 이제 좀 이길 수 있다는 거. 이 근거리하고 대포 칠 때는 Q 날리면 안 돼요. 이땐 잘 안 맞아. 언제 날리냐면은 원거리 칠 때 날리면은 잘 맞아요. 마순팔 있을 때 돌려주는 게 좋아요. 마나 좀 떨어지면은 마나가 있을 때는 그냥 막 던져도 되는데 마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달았을 때는 마나 순환 팔찌가 돌 때만 날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Q를 찍을게요. W 안 찍고 라인을 못 밀고 있으면은 W를 찍어야 되는데 라인을 지금 잘 밀고 있으니까 아리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이거 상대 스킬도 뺐으니까 다행인데 갑자기 아리가 왜 올라갔지? 빠졌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 실수예요. 이거는 빠졌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는 운영 스타일이거든요. 얘도 킬 따는 게 아니라 운영 스타일이라서 아리 또 올라갔네. 바이게 싸움하러 갔구나. 이거 도우로 갈게요. 저도 아리 마나 다 날라갔네. 상대 피가 없죠. 지금 실드가 없으니까 조금 사려주고 부메랑 던질 것처럼 압박만 해줘도 이제 빠지거든요. 피가 없어서 또 굳이 던지지 않아도 마나 안 부족하죠? 계속 날리는데 계속 날려도 마나 안 부족하죠? 이러면은 이제 굳이 라인을 밀 필요가 없죠. 이제 못 나오니까 라인을 여태까지 밀었던 거는 상대방이 못 밀게 하려고. 근데 상대방이 못 밀고 있으면은 굳이 밀 필요가 없죠. 안 밀어도 되지 이제. 아이고 이거 원래 이긴 거 이거 원래 이긴 거예요. 원래 이긴 건데 이게 변수가 뭐냐면은 아리 서포터 그래서 진 거예요. 이거 원래 이긴 거예요. 이거 상대방 피가 이렇게 낮으면은 갱화도 안 빼도 돼요. 왜냐면은 상대방 이렇게 피가 낮으면은 상대방이 호응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정글이 와도 2대1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최소 노틀러스 이런 것만 돼도 뽀삐가 나한테 붙기 전에 그냥 뽀삐를 묶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 혼자서 그냥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아리라서 진 거예요. 근데 내가 아리라고 내가 아리에 맞춰서 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긴 할 텐데 진 거는 이제 아리라서 졌다. 그 이 라인을 밀면 안 돼요. 이 라인을 밀면 안 되고 갖고 있어야 돼 최대한. 이게 라인을 기한했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때 이쪽에 라인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라인은 밀면 안 돼. 밀지 말고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미니언을 죽여야 돼요. 막타만 쳐가지고 미니언을 최대한 죽이고 상대방이 왔을 때 이제 천천히 밀면 돼요. 마나가 이제 벌써 천이 넘었죠? 계속 큐만 날릴게요. 주도권 다 가졌으니까 이게 갈수록 11호가 좋아요. 연운 올렸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 이거 살겠죠? 하나 욕먹고 있어가지고. 근데 아리 서포터가 나왔는데 이 정도 하는 거면은 선방 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이게 막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쵸? 저거 백업 안 가고 그냥 라인 밀게요. 아리가 가야 되네. 저런 거 백업은 어차피 숫자가 많아서 이기거든요. 이거는 제가 굳이 안 가도 신발을 요것만 딱 올리고 롱소드 더 살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님들이 모르겠지만 제가 아리가 막고 있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막고 있을 때 서포터가 빼면 안 되고 서포터가 막고 있을 때 원딜이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금은 아리가 갱을 당했을 때 뽀삐하고 얘네가 아리한테 스킬을 다 썼잖아. 그 내가 트트하고 쓰레시피를 다 깎아놨어요. 그리고 얘네가 스킬 다 쓰고 빠질 때 쫓아가가지고 뽀삐도 반피를 만들어놨어. 피를 다 깎아놨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현지 원딜이었으면은 못하는 원딜이었으면 아리가 물렸을 때 쫄아서 도망갔을 거야. 그냥 빠졌을 거야. 근데 그걸 이용해야 돼요. 못하는 서포터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이용해줘야 돼요. 돈을 아리 혼자 먹었네. 우리랑 계속 달리고 이제 쿨마다 라인 계속 밀고 이제는 빡으로 밀어야 돼요. 마나 많으니까 이제 이것만 하면 돼요. 아 이거 되게 쉬워요. 11은 여태 했던 미포 이즈 이런 애들보다 11은 11은 되게 쉬워요. 나 혼자 잡을 수 없죠. 이거는 뭐 딱히 잡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라인 밀고 이렇게 이것만 해도 뽑히올 수도 있으니까 살짝 사려주면서. 잡았죠? 이거 방금 이제 실드로 이제 트타 궁을 막은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뭐나? 존나 무섭네. 소리 들리는 거. 아 너무 무서운데 소리 왜 들려? 아니 쓰레쉬 포식자 쓰레쉬 죽었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자꾸 들려? 개쫄았네? 아니 나는 뽀삐가 포식자든 줄 알았잖아. 아니 죽은 새끼 소리를 왜 자꾸 들려줘? 쓰레쉬 죽었는데. 아니 개쫄았네 혼자? 아씨 혼자서 뒷무빙 존나 했잖아. 쪽팔리게 씨. 왜 이렇게 무섭게 해놔가지고 소리를. 11을 8이 너무 짧은데 8이 짧은 게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Q만 달리는데 일반적인 11을 했으면은 8이 짧아가지고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얘는 포킹하는 애잖아요. 포킹 또 8이 짧은 게 문제가 안 되죠. 어차피 멀리서 Q만 던지는. 그래도 내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얘는 딜교환을 할 필요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머리만 있으면 돼. 1레벨 때 W 찍을지 Q 찍을지 치속을 터뜨려서 어떻게 라인전을 할지 마슴팔을 어떻게 굴릴지 내가 여태까지 말한 것들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방금 말한 모든 것들이 11의 운영법이에요. 얘는 이 운영만 어떻게 할지만 알면은 난이도가 별로 없어요. 얘는 스킬이 막 쓰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구매랑도 엄청 잘 맞추지 않아도 돼. 왜? 계속 던질 수 있거든. 아! 살려주세요! 살았다. 아 근데 뭔 시바나가 키를 다 먹어. 아 이런씨 라인까지 시바나가 먹네? 이거 뭐 나보다 세지겠는데 시바나가. 그 다음에 드락사르 신발은 이제 쿨감신을 가야되고 광전설 가도 돼. 근데 내가 카이팅이 자신이 없다 그럼 그냥 쿨감신 가도 스킬 던지세요.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11가 이렇게 대 이렇게 포킹이지만 나는 어느정도 카이팅도 할거다 그럼 치속에다 광전사 간 다음에 무라마나디를 최대한 이용해주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초보자용으로 할거야. 내가 라인존도 그렇게 빡세게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천천히 굴릴 거란 말이야. 원래 이거보다 더 세게 해야 돼요, 원래. 근데 내가 기본으로 이제 초보자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쿨감신 갈게요. 라인존 끝났으면 이제 미드로 이제 못하는 서포터를 데리고도 혹은 잘하는 서포터를 데리고도 이제 무조건 먹히는 플레이. 존나 세죠? 이거 무라마나 나오면 더 세요, Q. 무라마나 나오면은 더 세집니다. 그냥 이게 계속 던지기만 하는 거야, 그냥. 뒤에서 안 나가도 돼. 뭐로 나가. 이거 되게 난이도가 쉬워요. 만약에 내가 원딜이 입문이고 아 나는 어떻게 원딜을 해야 될지 접근을 잘 못하겠다 이러면은 11부터 시작하는 거 아 추천입니다 저는.
커피가 이쪽에 있으니까 못 맞출 것 같아도 그냥 계속 던지면 돼요. 어차피 쿨감 갖고 만화는 넉넉하니까. 맞았죠. 소리 들렸어요. 방금 맞는 소리. 예, 팀들 들어갈 때 이제 궁 한 번씩 날려주고. 팀들이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뒤쪽에 있으란 말이야. 절대 안 물리는 쪽에. 그러다가 궁만 살짝 써주면 돼요. 그럼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얘는 팔이 짧아도 금방 따라붙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궁만 써주면은 뭐 딴 데 안 가도 돼요. 그냥 미드만 밀면 돼. 안전한 거리에서. 딴 데 갈 필요가 없어. 사이드 갈 필요도 없고 라인전 끝나면은 미드 지방용 하면 돼요. 아리를 제물로 바치고 도망갈게요. 도망갈게요. 그냥 아리 제물로 바치고. 서포터랑 상관없다니까. 아까 뭐 내가 강의할 때 아 뭐 서포터가 너무 잘해가지고 강의가 안된다 그랬는데 서포터랑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다음 템트리는 이제 가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나는 초보자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가세요. 이거 나는 초보자다 무조건 방끝. 이게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나는 아 나는 좀 치는데? 이런 뭐 징수 뭐 세릴다 뭐 반감 붙어있는 거 그림자검 가도 되고 시야 먹을 거다 상대방 탱커 맞다 세릴다 뭐 그냥 나는 딜 더 할 거다 징수 상관없어. 근데 나는 초보다 아 나는 좀 무섭다 이러면은 밤의 끝자락 이게 대박이야. 이게 효율이 나는 무조건 밤의 끝자락 추천할 거 웬만하면. 일단 원딜은 안 죽는 게 우선이니까 징수. 아 난 초보자용으로 하는 건데 징수를 왜 가요? 징수 갈 거면 벌써 때려 패고 끝내줄게. 이거 라인 밀다가 늦게 빠져도 돼요. 왜냐면 궁이 있으니까. 뭐 이즈리얼 이런 애들 뭐 징크스 이런 애들은 생각보다 일찍 빠져야 돼요. 물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얘는 궁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빠져도 돼요. 궁하고 실드 때문에 웬만하면 안 물려. 웬만하면. 장난 아니죠 딜. 저런 거 호응할 필요 없어요. 아린이 이미 난 신경 안 쓰고 있어. 쟤는 어떻게 됐? 한번 못한 애들은 게임 끝날 때까지 못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딜 장난 아니죠. 이래서 초보자들이 하기 좋다는 거예요. 뭐 안 했는데 딜 잘 나오니까. 궁 써주고 이런 거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궁 써주면은 결국 붙어져요. 이렇게 빨라가지고 궁도 쿨 짧아요. 쿨감템 많이 가가지고 이거 부메랑 맞으면 진짜 딜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쿨도 짧아가지고 이거 얘네 지금 장난 부메랑 신경 쓰느라 지금 정신 없을 거예요. 이거 지금 엄청 세죠 딜. 이거 어둠의 수확까지 가면 더 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돼요. 딜 세니까. 되게 쉬워. 얘는 알려줄 것도 없다. 너무 쉬워가지고. 부메랑 두 방이면 죽죠 쟤 지금. 쉽죠? 아 얘는 더 알려줄 게 없어. 더 알려주려면은 뭐 진짜 더 빡세게 운영하는 거? 근데 이건 못하고 이 정도만 해도 그 라인전 때 라인 주도권을 어떻게 갔는지 그 라인을 언제 밀어야 되는지 언제 천천히 밀어야 되는지 언제 빨리 밀어야 되는지 뭐 갱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그냥 되게 쉬워 얘는 진짜. 그리고 라인전 끝나고 미드 올라가서 큐만 계속 던지면 돼 그냥. 쿨감신 가가지고 서포터랑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라인 주도권만 어느 정도 가질 능력이 되면은 진짜 고티어가 아니고서는 서포터랑 상관없이 라인 주도권 가져올 수 있어요.